네. 예, 차고 가겠습니다. 42페이지요. 차고 갑니다. 차고 이제 보세요. 109조 의사표시는 법령 중요분에 뭐가 있을 때? 착오가 있을 때 취소할 수 있다 돼 있죠. 착오가 표의제 뭐요? 중단 과실일 때는 뭐 하지 못한다? 취소하지 못한다 돼 있어요. 자, 착오는 뭘까요? 착오는 자 보세요. 마음속 의사 하고 밖에 표시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마음속은 A토지예요. 네, 밖에는 뭐요? B토지. 그럼 상대방은 뭐 보고 오세요? 아니, B토지라는 이걸 보고서 B토지인 줄 알고 하겠죠, 이렇게. 하니까 이 사람은 이거 보고서 알았다, 그럼 내가 살게. 그럼 을의 마음속 의사는 무슨 토지죠? B토지야, 의사. 아니 얘가 B라고 했으니까 해도 B지 뭐 있겠어요. 표시도 뭐예요? B라고 이렇게 같죠? 이게 착오예요. 근데 이거 하면서 뭔가 하나 뭐 있었는데? 에? 이거 비슷한 거 있었잖아. 갑의 마음속은 뭐예요? 에? 무슨 토지? A토지야. 근데 표시를 뭐라고 그랬어요? B토지. 근데 을도 뭐야? 을 똑같아. 뭐야? 무슨 토지야? A토지야. 근데 집은 뭘 일으켜가지고 이런 경우죠? 이 사람 이거 불일치죠? 불일치죠? 근데 왜 무예요? 왜 없을 묻자 해로를 했자 해가 없냐고. 마음속 의사가 마음으로. 그러니까 비토지로 한 건 뭐고 오 표시 표시 잘못했다고 뭐라고요? 오 표시 맞습니까? 근데 왜 무예요? 마음속 의사가 뭐함으로? 일치함으로. 착오다 착오 아니다? 착오 아니죠? 그러니까 표시 잘못했죠? 표시된 대로 계약 이루어져 안 이루어져요? 계약 안 이루어졌죠? 아이고 등기까지 넘어갔어? 비토지로. 이 등기 유효등기 무효등기? 무효등기야. 건너간 제3자가 선이야? 보호 받아 못 받아요? 받아요. 왜요? 없으니까. 그러면 없을 묻자 해로를 했자 무슨 토지로 계약이 이루어진 거다. 따라서 을은 A토지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피시 모의 원칙은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의 문제가 아닙니다. 착오는 불일치를 갑이 한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을은 이 사람의 표시를 있는 그대로 마음속도 비토지고 표시도 뭐야? 비토지야. 그죠? 그러니까 이 계약 자체는 뭐로 보는 거예요? 성립했어 안 했어? 체결했냐고요? 성립했어 안 했어요?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골라봐. 1, 2, 3, 4 중에서 몇 번? 3번. 3번이 뭐예요? 상태에 있단 말이에요. 아십니까? 그 등기가 넘어갔어. 비토지로. 비토지 등기가 넘어갔어. 무슨 토지요? 넘어갔어. 아셨어요? 건너간 병이 가져갔어. 비토지. 병이 선이야. 보호 받아 못 받아? 봤죠? 아기는 못 봤겠지.
전혀 다른 거예요. 뭐하고 뭐는. 그래서 43페이지 맨 위에 2번에 1번 있죠. 응? 오표시 뭐다? 무회. 원칙에서는 무슨 문제가 없다. 오표시 무회는 갑하고 을하고요 A 토지로 계약하기로 서로 약속을 한 거예요. 네? A 토자. 근데 집은 착각 일으켜 가지고 갑이 토지가 여러 개 필지 있거든. 계약서에 그만 무슨 토지로? B 토지로 표시했단 말이야. 그러면 서로 불일치를 모르고 있는 거야, 지금. 그죠? 그렇지만 갑하고 을은 A 토지로 합의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표시는 잘못했잖아. 그러니까 오표시. 없을 묻자, 해로울 했자. 표시 잘못했으니까 계약서에 표시된 대로 계약이 체결된 것도 아니고 등기 넘어가도 뭐다? 무효 등기니까 거기에 연결된 사람 뭐다? 무효 등기에 공신력이 없단 말이야.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의 문제가 아니란 얘기야. 착오의 문제는 불치를 누가 혼자 한 거 혼자. 얘가 표시를 하니까 그대로 뭐야? 표시 그대로 알았어. 너 그대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계약 자체는 뭐 한 거야? 비토지로 계약이 체결됐고 효력이 유효한에 3번 불확정 유효 상태에 있으니까 갑이 취소를 해서 다시 원위치를 시켜줬겠죠. 그래서 만약에 못한 상태에서 많이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병이 선의는 보호받고 악의는 보호받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하고 뭐를 구별하시라? 착오의 문제는 전혀 뭐다? 다른 문제에서 시작한다. 그럼 이제 조문에서 몇 조에서 109조에서 싸울 거 아니야 또. 갑은 뭐라고 했어요? 갑은 취소를 하려면 갑하고 이제 표의자하고 누구랑 상대방이 있으면 계약을 하게 되면 거기 109조 있는 거 가지고 싸우겠죠. 자, 키워드가 먼저 조문에 있는 것부터 먼저 내 것을 이렇게 집어가는 연습하란 말이야. 조문부터. 그럼 중요 부분하고 뭐가 있어? 그러면 중요 부분에 이제 착오가 표의자는 있었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고 이쪽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왜? 우린 그냥 나는 그대로 비토지라고 생각하고 했는데 자기는 불일치를 뭐야 모르고 했다. 중요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너의 문제지. 아니다 이렇게 할 거 아니야 이쪽은. 또 뭐 가지고 또? 뭐 가지고? 중단 과실 가지고 또 얘기하면 또 표의자는 뭐라고 할 거야? 취소를 하려면 난 중단 과실이 뭐야? 없었다. 그럼 또 이쪽 뭐예요? 내 말 거 아닙니까? 나는 마음속도 늘 무슨 토지인데 비토지니까 나는 계약 그대로 뭐 진행 해야 되는 거니까 이쪽 무조건 취소를 뭐야 못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입증 책임 문제가 있단 말이야. 무슨 책임이요? 지금 취소지. 네. 취소니까 여기서는 좀 달리 보셔야 돼요. 예? 무효이 아니니까. 예? 그러면 중요 부분 착오가 있었다 없었다 입증은 누가 해야 될 것이고 중과실은 입증 책임이 누구한테 있을까 하는 문제죠. 그죠? 아, 이때는 있었다라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돼. 뭐 한다고요? 있다. 그러니까 이쪽은 이건 누가? 있었다라고 누가? 표의자가 입증을 해야 되고 중대한 과실은 응? 있었다라고 말하는 사람 상대방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입증부터 먼저 기억하세요. 있다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럼 중요 부분은 누구? 중요 부분 뭐예요? 표의자가 있다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상대방은 중과실이 있다 해갔죠? 그래서 중요 부분은 표의자가 입증하고 뭐는? 중과실은 누구요? 상대방이 부담한다.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거기다가 입증 물음표하고 그냥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입증하고 그냥 물음표하고 그 다음에 생각하라는 얘기. 거기다 구구절절 써봐야 가서 보지도 않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하셔서 스스로 납득될 때까지 연습을 해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둘이 아무리 뭐 할 수 있어도, 취소할 수 있어도 건너간 누구한테는, 선이 제3자한테는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가시면 돼요. 자, 이제 이거 가지고 이제 책자 가시면 43페이지에 착오의 유형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그 동기의 착오가 되겠습니다. 무슨 착오요? 사람들은 이 동기를 보통 표시를 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뭔가 정보를 입수해 가지고 가서 토지를 살려고 하게 되면, 뭐 예를 들어서 그쪽에 뭐 KTX 뭐 여기 들어선다, 을 토지에 여기 뭐가 들어선다, 여기 들어선다, 그럼 여기 뭐가 형성된다면, 역세권이 형성된다면 토지 가격이 뭐 할 것이다,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런 정보를 어디서 듣고 그런 정보 입각해서 그런 뭘 갖고요, 동기를 갖고 가서 뭐 하는 거요,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중요한 정보를 얘기할 리가 없지. 절대 표시 안 하죠. 표시 안 하고 계약했다가 나중에 알게 보니까 저 토지가 아니야, 다른 토지 다른 위치가 잘못돼 있어. 그럼 자신의 뭐가 문제가 있다 해서 착오다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표시를 안 했으면 뭐가 아니다, 이거 착오 아니야, 착오. 그래서 동기의 착오할 때는 표시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가장 키워드다. 그래서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거래 안전상 착오의 문제가 될 수 없죠. 동기가 표시되고 상대방이 알고 있는 경우에는 그 동기는 의사표시 내용이 되므로 그 범위 내에서 뭐가 된다? 동기의 착오는 착오가 되겠습니다. 다만 동기가 상대방에서 뭐가 되거나 유발되거나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된 경우에는 표시 유무를 못지않고 뭐 할 수 있다. 그 뒤에 문장은 읽으면서 당연하다고 생각 드십니까? 그런 동기를 갖도록 뭐 했다고요? 그 예를 들면 저 을이 거짓 도면을 만들어서 자기 토지가 개발된다고 자꾸 뭐야, 거짓 정보를 퍼뜨리는 경우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유발된 동기는 뭐 하지 않아도, 표시하지 않아도 뭐 할 수 있다는 거, 취소할 수 있다. 자, 그럼 밑에 판례가 있죠. 동기를 당의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 해석상 법률행위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뭐하고? 충분하고. 당사자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뭐까지?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다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서 정리합시다. 여덟 글자로 정리할게요. 표시, 충분, 합의, 분류. 표시, 충분, 표시하면 충분하지 뭐까지? 합의까지 할 필요 없다. 합의, 분류. 그래서 동기착오는 그렇게 해서 정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동기는 표시가 되지 않으면 불법도 아니야. 이게 앞에 동기의 불법이란 말도 있어요. 뭐 있다고요? 동기의 뭐다? 불법. 28페이지 가보세요. 맨 꼭대기에 4번에 타이틀 제목이 뭐죠? 자, 오른쪽에 한번 써보세요. 도박장. 도박장. 운영. 도박장 뭐 하려고? 운영. 그 다음에 임대차 한 경우에 뭐 하려고? 도박장 운영을 동기를 삼아가지고 뭐 한 거야? 임대차를 했다, 그 얘기야. 그러면 그
도박장 운영한다는 동기 있잖아요. 동기. 그 동기가 사실세에 반하죠. 그럼 가가지고 임대차할 때 내가 이 건물을 뭐 한다, 도박장 하려고 한다, 그런 동기를 얘기하냐고. 그거 하면 안 빌려줄 거 아니야. 만약에 그거 얘기했는데 만약에 빌려주죠,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해? 네? 뭔 책임을 져? 아니,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문제가 뭐냐면, 예? 차임을 한 푼도 못 받아. 왜? 효력이 없잖아. 효력이 없잖아요. 무효잖아. 아셨어요? 물론 이런 사람들이 그냥 하겠어요? 한 번에 한몫 확 주고 하겠지. 어쨌든 도박장 운영하기 위해서 임대차 했죠. 그 동기를 뭐 하지 않으면, 표시하지 않으면 불법이 아니란 얘기야. 뭐 하지 않으면, 표시되면 뭐고? 불법.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에 있어서 반사지된 동기가 상대방이 뭐가 되거나 표시되거나 알려진 경우를 포함해서 무효가 된다고 보고 있죠. 그럼 동기가 나오면 뭐야? 표시가 안 됐으면 불법도 아니고 착오도 아니고, 동기를 뭐 했으면, 표시했으면 착오도 되고 뭐가 된다, 불법이 된다. 근데 보통 동기를 얘기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잘. 다시 43페이지 갑니다. 43페이지에 동기의 차원 설명했고요. 그 밑에 이제 표시 기간이 있어요. 뭐라고요? 자, 근데 밑에 표시 기간 있고 전달 기간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말 듣고 전달과 편지 들고 전달 같은 걸까 다른 걸까? 자, 말 듣고 전달하는 것은 표시 기간이 됩니다. 뭘 듣고요? 말 듣고 전달하는 것은 뭐다? 이거 가서 표시한 거예요. 표시 기간이고. 그다음에 뭐 들고? 편지 들고 가서 전달했어요. 이건 뭐다? 전달 기간. 그래서 이게 착오가 되고요. 전달 잘못 전달하는 것은 이거 착오가 아니고, 이거는 의사 표시가 도달되지 않았다라는 뭐다? 부도달. 그러니까 편지. 편지하고 같이 연관된 게 뭐가 있을까? 편지. 편지가 나오면 뭐죠? 격지자가 나와야 되고, 그죠? 격지자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다음, 집배원이 있어요. 집배원. 집배원은 전달기간이야? 표시기간이야? 그러면 집배원이 엉뚱한 곳에다 배달한 건 뭐야? 그건 부도달이지. 무슨 문제가 아니다. 착오가 아닙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헷갈리면 곤란하다. 전달기간과 무슨 기간? 표시기간. 자, 밑에 이제 갑니다. 4. 취소의 요건. 종여 부분에 뭐가 존재할 것? 착오가 존재할 것. 기억. 종여 부분에 뭐가 있는 경우? 착오가 있는가의 여부는 각 행위에 대해서 주관적, 객관적 표준에 따라서 결정한다. 주관적은 누구 입장이죠? 표의자 입장. 객관적은 제3자. 표의자는 무조건 중요 부분에 착오했다고 떠들 것이고, 제3자가 보더라도 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 부분에 뭐가 있을 것? 착오가 있어야 되겠죠. 자, 니은 착오가 중요 부분에 가는 것이라면 입증 책임은 취소를 막으려는 누구? 표의자에게 있다. 어디요? 있다, 있다. 자, 중과실은 누구한테 있다고 그랬어요? 예? 중요 부분은 표의자고요. 중과실은. 그럼 또 이것도 할 수 없이 되게 해야 되겠네. 자, 힘들면 중대한 과실 할 때 실자 있죠? 예?
예, 기억하세요. 중요 부분은 중요 부분은 비읍 더하기 비읍을 옆으로 누이면 이 피읍이 나와. 억지입니다. 자, 일본 사람들이 예? 이 한글의 우수성을 갖다가 비하하기 위해서 뭐하고 계세요? 한글 굉장히 이게 아주 세계적으로 굉장히 뭐한 거예요? 제일 멋있는 글이야. 일본 사람들 한글을 세종당이 아마 이 문풍지 보고서 만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뭘 보고요? 문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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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그래서 기억은 이걸 보고 만들었을 것이고 니은은 이걸 보고 만들었을 거예요. 디귿은 디귿 리을은 이거 보고 만들었을 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비읍 있잖아요. 비읍. 예? 슛은 어디 갔나? 그게 아니고 문풍지 찢어진 거 보고서 만들었을 것이다. 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 일본 사람들은. 이응은 아니 그건 아니고 문고리 여기 동그라미 있어요. 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글을 이렇게 비하하려고 이렇게 만든 게 아니고 그 만든 게 뭐야? 그게 책자가 있다는 거야. 책자가 그 이제 사람 목소리 구강 있잖아요. 거기 있는 그 보고서 연구한 거래요. 그 세종대왕이 시력이 안 좋대. 시력이 안 좋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글을 만든 자체가 굉장히 뭐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그 당시 얼마나 많은 뭐가 있었겠어요. 그때 지배 세력이 뭐야? 양반 아니야. 양반. 양반들은 자기들이 갖고 있는 고유 뭐가 있어요? 한자 언어가 있는데 백성들이 한글을 알게 되면 뭐야? 자기들이 그만큼 뭐야? 불리하니까 항상 뭘 만들면 항상 일단 반대하는 세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중에 뭐 이렇게 사업을 하려고 주변에서 물어보세요. 야, 내가 사업하는데 괜찮으면 물어보면 전부 다 뭐라고 그래요? 하지 말라고 그래요. 전부 다. 그거 왜 어려운데 왜 하냐고. 전부 다 부정적인 얘기만 하지 한 사람도 뭐 하는 사람 없다? 긍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뭔 새로 하려면 뭐냐? 항상 뭐 부딪혀. 항상 뭔가 이렇게 저항이 있는 거예요. 왜? 기존 거하고. 이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비읍 비읍보다 표절에 가시고 시옷시옷은 그러면 우리 옛날 거 한번 기억해봐. 지나오면서 세월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거 있었어. 이거 쌍무계약은 유상계약이다. 유상계약은 쌍무계약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뭐 있었죠? 이거 있었어 이거 있었죠? 요약자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있습니다. 그죠? 또 이런 것도 있었는데 내가 까먹었어. 뭐 이런 게 있었는데 이게 뭐였더라? 예? 네? 의사표시는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유권이다. 눈 땡그랗게 뜨고 보고 있잖아 지금. 의사표시는 뭐고 사실이고 법률행위는 지금 또 있어요. 지금 마음 전에 중과실은 뭐고요? 상대. 한번 해보세요. 44페이지 갑니다. 이제 중요 부분 착오이다 아니다 가지고 또 다툼이 있겠죠. 이제 판례에서 인정되는 경우도 있고 인정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거예요. 자, 먼저 가장 대비적인 것을 비교하면 좀 센 것 같게요. 44페이지 보시면
주목여분 착오인 경우에 세 번째 점 법률에 관한 뭐가 있다? 착오. 그 다음에 주목여분 착오가 아닌 경우에 네 번째 점 법령상 제한에 관한 착오. 자, 법령상 제한은 오른쪽에다가 이 제한자를 보면 뭐 기억나는 거 없어요? 제한. 제한물권. 아, 그건 이제 그거보다는 거기다 부동산 공법을 하나 적어 놓으세요. 자, 부동산 공법 가서 공부하시면 뭔 얘기 이렇게 많이 나올까요? 응? 딱 무슨 뭐 딱 무슨 지역 해놓고서 거기다 뭐 하지 말아라 뭐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하지 말아라 전부 다 그런 얘기야. 그 뭐 행위 제한을 전부 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공법은 예, 민법은 소유권을 일단 인정한 거지. 응? 인정하는데 소유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뭐이므로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소유권은 뭐 할 수 있다? 규제할 수 있다. 제한을 가할 수 있다. 그래서 공공복리를 위해서 소유권을 뭐 하는 거야? 제한하는 법이 많은 거야. 그럼 거기 법령상 제한자가 나오면 뭘 기억하라? 부동산 공법상 제한을 기억하란 말이야. 그래서 그 법령상 제한에 관한 착오는 미안하지만 중요 부분 착오로 보지 않는다는 사실이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그 옆에다가 다시 화살표 이걸 이제 동기 착오로 본다는 사실이야. 무슨 착오요? 아까 동기 착오는 보통 동기를 표시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뭐예요? 착오가 아니라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시기 이런 거예요. 토지 사놓고 토지를 사놓고 나서 그때서야 아 사실은 내가 이러이런 목적 때문에 샀는데 토지 이런 공법상 제한 때문에 사용할 수가 없다. 종료 부분에 착오다 해가지고 취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아 가서 토지 일단 모여놓고 사놓고 나서 토지값이 안 오르면 토지 이용 계획 딱 떼가지고 본인 제한이 뭐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그거 가서 일부러 또 얘기하는 거야. 아 사실은 내가 뭐야 이런 목적 때문에 샀는데 아 이거 보니까 사용할 수 없으니까 이거 뭐니까 착오니까 이 계약 도로 뭐야 취소하겠다. 그러면 어느 누구도 가서 뭐 할 수 있는 거야? 취소할 가능성이 있잖아.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은 뭐다? 에? 동기의 착오란 말이야. 그럼 계약할 때 그 동기를 뭐하고? 그럼 내가 토지를 이 목적 때문에 산다라고 표시를 하고 계약했는데 사용할 수 없다 한다면 그때 뭐 하는 거야? 그때는 취소해도 관계없겠지. 그러니까 법령상 제한자가 나왔으니까 빨리 뭐로 고친다? 부동산 공법상 제한을 모르고 사는 것은 뭐다? 동기의 착오로 다룬다는 거야. 동기의 착오는 동기를 뭐 하자므로 시장 때문에 착오가 아니다. 자, 그런 판례를 제목만 갖다 얹어놓은 거예요. 법령상 제한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공법상 제한이지. 근데 우리가 가는 법률의 착오는 도대체 뭐냐? 법률에 관한 착오는 다른 게 아니고 그 밑에 양도소득세만 똑같은 얘기야. 토지 매매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양수 내야 돼? 안 내야 돼? 아, 내야 되는데 뭐라 합니까? 무슨 회사를 만들면 양도소 내지 않는다는 얘기를 듣고 계약한 거야. 됐어요? 양수에 부과됨에도 불구하고 부과되지 않을 것이라 믿고 계약하는 경우 있죠. 이때는 무슨 착오? 중요 부분에 관한 착오로 보기 때문에 뭐다? 취소할 수가 있으니까 그 두 가지를 딱 반대 표시하느란 말이야. 뭐하고 뭐? 똑같이 법자가 시작돼가지고 혹시 헷갈릴까봐 두 가지 일단 딱 기준 잡아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중요분 착오가 아닌 경우에 두 번째 것 목적물 수량 부족에 대한 착오 있죠. 시가에 가는 거 있죠. 자, 여러분 면적 부족하면 뭐가 기억나? 그 담보책. 그러니까 면적이 뭐하면
부족할 때는 차고의 문제가 아니고 담보 책임으로 간다. 그래서 왼쪽에다 쓰세요. 뭐라고? 면적 부족 밑에다가 차고 문제 X 밑에다가 담보 책임 동그라미. 면적이 뭐하다고요? 부족해. 그럼 수량 부족 일부 멸실 있잖아. 그럼 무슨 문제로 가지 마시고 차고 문제로 X고 뭐로 가자. 그러면 차고하고 담보 책임은 뭐냐면 차고는 뭐예요?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지. 담보 책임은 계약 자체는 뭐한 거야? 위한 거. 나 담보 책임 별개 문제 아니야. 자,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기억하세요. 자, 그 다음에 중단 과실 부전제 있고요. 중단 과실의 반대말은 경과실이죠. 경과실 있으면 취소할 수 있을까 없을까? 자, 왼쪽에 써봐요. 써봐야지 알아. 중과실 밑에다가 취소 불가. 뭐가 있으면 중과실 취소 불가죠. 그러나 경과실 취소 가능. 그러니까 알면서도 여러분 순간적으로 뭐예요? 착각을 일으키는 게 있어 없어? 있죠. 평상시 그럼 괜찮은데 어디서? 실수 안 하는 게 좋아요. 자, 그래서 중과실 경과실. 중과실 경과실이 또 우리 어디서 한번 스쳐 지나간 적이 있죠? 무슨 법? 네,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계약갱신 요구들하는 경우 있었죠. 그때 몇 기가 아니고 2기가 아니고 3기고 경과실이 아니고 중과실. 그때고 그때 중과실 거기 나올 거예요.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우측 가셔서 기타에서 기영 니은 디귿에서 니은 별표하세요. 니은. 자, 니은 제목이 매도인이 매수인의 중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적법하게 뭐했다? 해제한 후라고 돼 있죠. 채무 불이행 단어가 나오죠. 채무 불이행 되려면 계약 성립했습니까? 효력이 있습니까? 채권 채무에서 나타나겠죠. 이 해제는 법정 해제다, 해약금 해제다, 약정 해제다? 법정 해제죠. 매수에서는 상대방 계약 해제 효과가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 반환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해서 끊고 착오를 이유로 취소해서 위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해제는 소속이 총칙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해제 소속 채권, 취소 소속은 총칙이다, 물건이다, 채권이다. 총칙. 자, 갑하고 을하고 매매계약을 체결합니다. 매매계약 체결하면서 계약금 1억을 다 줬습니다. 이 다다다가 뭐죠? 네? 다다다 위에는 무슨 글자가 들어가? 밑에는 해투에 해투. 자, 다다다다 주면서 특약을 달았습니다. 이렇게 특약을 달았어. 뭐라냐면 갑이 위약하면, 약속을 뭐하면? 위반하면 다섯 글자 늘리면 다섯 글자 아니 채무 불이행을 일으키면, 네? 받은 계약금 있죠? 1억의 배를 551조 손배로
준다. 대신 을이 위약하면 받은 계약금 1억 있죠. 1억을 원상회복하지 않고 551조 손배로 몰수한다 라는 특약을 달았습니다. 이런 특약을 뭐라고 그래요? 네, 위약금 특약이라고 한다. 자, 계약금 다 줬으니 혹시 이거 자꾸 삐그덕삐그덕이고 이렇게 소리가 나요. 자, 중도금 지급 전까지 이쪽 저쪽 해약금 해제할 수 있다 없다? 있죠. 만약에 해약금 해제하게 되면 이건 의미가 없는 거지. 자, 그런데 중도금을 안 주네요. 뭘 안 준다? 그럼 을은 변제기가 아니에요. 아, 변제기고 갑은 변제기가 아니죠. 같은 변제기면 동시이행일 텐데 하나는 변제기고 하나는 변제기 아닐 때는 동시행관계가 아니죠. 이때 변제기에 있지 않은 사람을 뭐라고 부른다? 응? 이 사람은 나중 이행할 의무가 있는 후이행 의무자고 이 사람은 선이행 의무자라고 하죠. 선이행 의무자는 항변권이 항변할 권리가 없죠. 항변권 없는 사람이 자신의 채무를 뭐 하지 않으면 바로 544조 이행 지체에 빠진다 그 얘기예요. 빠지면 이제 그 다음 곳은 뭐예요? 상당 연정에서 뭐 해야 된다? 최고. 짧은 최고는 효력이 있을까요? 그래도 있어요. 그래도 이행을 안 하네요. 그죠? 그래서 할 수 없이 뭐 한다? 해제. 무슨 해제? 법정 해제했습니다. 격지자 해제는 무슨 주의? 도달주의입니다. 그래서 도달된 후 이제 할 수 없죠? 그 다음 뭐예요? 코스트로 하면 되겠네. 몇 조? 깨끗한 도자잖아. 원래는 원상회복해야 되는데 원상회복하고 그 다음에 551조 뭐가 있어요? 특약 있네요. 여기 특약 뭐라고? 원액치 말고 그럼 계약금 1억을 뭐 하지 않고 몰수죠. 이런 이익이 있네요. 이 사람한테는 누구한테는? 갑한테는. 근데 을이 중도금 안 지은 이유가 있었어요. 그 이유는 매매할 때 계약이 을한테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 차 있고 그 다음 뭐예요? 중단과실이 없었어요. 중도금 안 지은 이유가 거기 뜬 거야. 따라서 이것이 왔다 할지라도 을은 뭐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취소가 가능하다. 실익이 있습니까? 이 사람이 취소하는 실익이 있냐고, 이익이 있냐고. 아니, 취소하는 이 사람한테 실익이 있어 없어? 있죠. 왜? 계약금을 원상 회복하지 않고 손배로 몰수해 가는 것을 막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야? 취소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가운데 중간에 무엇을 면하기 위해서 불이익을 뭐하기 위해서 면하기 위해서 아니 뭐 실익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닙니까? 그럼 착오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야. 자, 오른쪽에다 이 판례 정리할게요. 오른쪽에다 쓰세요. 법정 해제 밑으로 화살표 후 밑에다가 착오 취소 밑에다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자, 법정 해제가 왔다는 것은 그 밑에 원상회복 무슨 배상 손에서 몰려온다는 얘기야. 그것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착오가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죠. 실익이 있어야 되죠. 어떤 실익? 그 손배해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런데 왼쪽에다 외운 사람 나중에 절대 못 씁니다. 이해하셔야 돼요. 자, 왼쪽에다 자, 먼저 취소 밑에다가 후 밑에다가 법정 해제 밑에다가 불가 안 됩니다. 먼저 뭐 했다고요? 취소했습니다. 그 왜 법정 해제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법정에 들어가면 항상 뭐가 온다? 손해배상 오잖아. 착오를 해서 뭐 했어요? 취소했으면 끝났다는 얘기야. 법정 해제할 수 없어요. 그게 가능하다면 다시 또 뭐 해준다는 거야? 손해배상 해주는 얘기 아니야. 손해해줄 필요가 없다. 나중에 뒤바뀌어 나왔는데 그거인지도 모르고 또 뭐야? 지금 왼쪽 오른쪽에 쓴 건 뭐야? 오른쪽에 쓴 건 뭐야? 지금 법정 해제 원상회복 손해배상이 들어왔잖아. 그걸 면하기 위해서 착오했으면 뭐 할 수 있는 거야? 줄 필요 없잖아. 근데 지금 이쪽에서 뭐 하기 전에 얘가 법정 해제하기 전에 얘가 착오로 취소해버렸어. 됐어요? 뒤에 법정 해제 들어오면 안 됩니다. 그 니은이 자꾸 나옵니다. 니은이 그래서 외우지 마시고 자꾸 내용을 숙지하셔야 돼요. 실익이 있습니다. 실익이. 자, 이게 착오였고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경과실 있죠? 자, 경과실은 취소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있죠. 경과실 때는 손해배상 문제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그 경과실 불법행위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있죠?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기억하시고 그럼 이제 취소란 단어를 했으니까 프린트 뒷페이지를 보시라는 얘기야. 자, 착오에 있어서 중요 부분에 뭐가 있고요? 착오가 있고 중단 과실이 없게 되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러면 법률행위 취소해가지고 왼쪽은 확정무효로 가는 과정의 관련 조문이고 오른쪽은 확정유로 가는 과정의 조문이죠? 그러면 법률행위 취소는 위치가 3번 상태에 있는 거지. 유안에 3번 불확정유효 상태에 있다가 왼쪽 2번 확정무효로 갈 수도 있고 또 오른쪽 뭐다? 4번 확정유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지.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조문 자체가 무효라고 적혀 있는 것은 확정무효지. 확정무효는 누구든지 무효라고 해도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죠? 근데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지. 그래서 법률행위 취소는 일정한 자만 할 수밖에 없는 거야. 그 일정한 자만이 바로 뭐냐면 140조를 두고 하는 얘기야. 몇조? 140조. 무효는 지나가는 개나 소나 해도 관계없어. 근데 취소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아무 때나 내버려 둘 수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정 기간 내 해야 됩니다. 그게 146조야. 시작되는 첫 번째 조문이 140조 일정한 자만이 할 수 있고 일정 기간 내 되겠죠. 그게 몇 조? 146조입니다. 됐죠? 그러면 140조 안에 착오로 인하거란 말이지. 그럼 착오 있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확정무효 관련된 141조를 선택할 것이다. 취소의 효과는 없죠? 취소한 법령에는 처음부터 뭐다? 무효. 확정무효. 이것을 선택하겠죠. 설마 오른쪽에 144조 가지는 않겠지.
144주의 추인 뜻은 취소, 포기입니다. 착오를 알게 되면 141조로 가겠지. 설마 144조 가겠습니까? 선택하지 않을 거란 얘기지. 근데 착오를 알게 돼서 141조를 해야 되는데 그만 예금 통장에서 할부금이 쏙 빠져나갔어. 통장에서 뭐가 빠져났다고요? 그게 145조 1호야. 전부 일부가 뭐가 됐다? 그럼 뭐가 됐어요? 법정 추인이 됐죠. 자, 거기 추인할 수 있는 후라고 돼 있지. 이건 뭘까요? 착오를 안 후 1호 전부 일부 이행이 돼버렸어. 그럼 무슨 추인이 돼요? 그러면 확정 유효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착오를 안 후 빨리 141조 가면 되잖아. 자, 144조 한 적 없고 통장도 막았어. 145조도 막아놓은 상태야. 근데 해야지 하다가 3년이 지나버렸어. 그게 죽어진 데 있죠. 뭐 하신 날로부터? 안 날로부터 몇 년? 3년 내 행사를 해야 되는데 못했어. 그럼 146조 취소권이 뭐해서 소멸하면 어디로 간다? 확정 유료 갈 수도 있다. 지금 제가 착오하고 바로 왔어요. 어디로? 아니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잖아. 그럼 실제 취소해서 몇 조 가면 돼? 141조 가면 아무 문제 없잖아. 그런데 140조 취소 포기한 적은 없어. 근데 할부금이 쏙 빠져나가면 되는 거야. 확정 유효 조심하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가 되지 않도록 또 법정 추인세대 또 조심하라는 얘기지. 또 해다가 몇 년 지나면 취소 못한단 말이야. 그럼 취소권이 소멸해서 뭐가 된다? 확정 유효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어려워. 사례 문제가 하나 정도 내지 나올 텐데 요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모의고사 때 여러분 자꾸 괴롭히잖아. 특히 145지 괴롭히잖아. 무슨 추인 가지고.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그렇다 그런 얘기. 그러니까 착오를 알게 되면 빨리 뭐해서, 그러니까 안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또는 계약한 날로부터 몇 년 이내에 그 둘 중 어느 기간이 끝나기 전에 실제 뭐해서 취소해서 141조로 가는 것이 맞다 그 얘기야. 몇 조요? 그래서 밑에 취소 나오면 바로 뒤에 가서 또 연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차고 가지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잠 쉬었다가 하자 있는 의사표시 사기 양보 할게요.